근데 우리 김옥란 여사님은 하루에게 전화하여 너무 고향처럼 그렇게 먼 데서 찾아오는 내일 손으로 가는 데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영화같은 일이어서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은 생각 없이 아무리 생각 없이 그렇게 뜨겁게 왔다. 오도야 빛나는 별들처럼 너무나도 훨훨 광야를 지나갔지만 사람에게는 각기야 사람에게는 각기야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피었다 하지만 섭섭한 하루 내가 못 갚을 하루 섭섭한 하루 내가 못 갚을 하루 자유의 기록을
또 이순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봄밤이라 예, 여러분. 훌륭한 점수입니다. 제가, 신초용과 사투리 씨가 너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앞으로 시를 잘 써야 되겠다. 너무 시 쓰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달빛 화가는 어떻게 썼는지 하면, 그 돌아가신 문희수 선생님이 단통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그 시를 읽었을 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너무 잘 썼다. 그래서 단통에 관계되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 화관, 내관,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저 연달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오늘도 내가 톡에 올린 게 화관을 엿보다 요리하다가 그 요리가 저끼리 막 정말 가통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정을 주고받는 거니까 이 화관이라는 게. 근데 이 화관이 뜻이 화관 서로 남녀간에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편지 잘 쓴 편지라는 뜻도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인은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 달빛 화가는 제가 쓰고 나서도 참 만족한 시. 저는 이 제목이 기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시가 기품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좀 상스럽지요. 그죠? 속도가 막 빠르고. 그래서 보상한 걸 저는 싫어합니다. 제가 시집을 살아가지고 그 고정관념에서 그 벗어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거든요. 정말 막 제 시는 통통통통 막 뛰는 그런 방파적인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달빛 화관을 전숙의 대표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참 만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나피드 선생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는 시를, 자기 시를 한 사람만 좋아해도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죠. 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읽어봐라. 시인이, 부인이 좋다고 하면 잘된 거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도 한 사람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좋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섹시원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웃으시는데, 선생님 저 웃음소리에 그 시의 여러가지 느낌이 다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계속해서 들려드릴 시는요, 자, 달빛 화관 뒤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수성무 21. 예, 이혜리 시인의 시인데요, 수성무시 너무 좋아서 이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수성무를 정말 사랑하는 수성무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 민희식 선생님이 산책을 하면서 역시 수성무 근처에서 너무 수성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 민희식 낭송가께서 수성무 21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다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인지 아셨어요? 여자분이십니다. 거기까지 따라와 있는 목덜미 하얀
멀리 보이는 구역격 명산에 부르스름한 빛깔들 어디서 오는 것들일까? 누가 지내주는 것들일까? 내 손으로 뿌린 것 없어도 철철이 아름다움 주는 호수 옆에 살기 때문에 실원이 없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라고, 시를 쓰더라도 시인이 아니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각자에 다 실원이 있겠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곱고 소년이 좋고 제 단어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하면서 감동을 해서 이렇게 조금 힐링이 되면서 이렇게 참여해주는 그런 시가 정말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수성못이라는 시를 저는 70편을 써가지고 수성못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계시는 언론계 분들과 그 학교 교수 선생님들께서 저를 수성못이라는 브랜드를 가져라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성못이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네? 아시네요. 수성못은 단순한 못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역사, 한 100년 역사를 같이 해온 그런 호수고 또 이상화시인, 유명한 이상화시인의 약인들에도 보면 오는가 거기에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데이트 하면 안 해보신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또 보면 저는 그렇게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편차로 차도 왔고 산책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나무들도 예쁘고 물도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자꾸 수성못을 놀이하니까 수성못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성못을 그리시면서 혹시 좋다, 경치도 좋다, 좋다 이러면 수성못을 노래하는 분이 있지 이러면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곳에 명분홍색 식꽃이 살짝 핀 한적한 길가를 걷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니 떠도는 나그네 마음도 따라 흘러 아카시아 피고지던 그 길에 아련한 추억이 흐릅니다. 성보리밭이랑 사이로 봄은 이르가니 산비둘기 사랑노래에 실려 그리운님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길 같습니다. 갠 딸기가 빨갛게 있고 애기 똥풀이 수줍게 노란 꽃잎을 피워 성등 고향을 들어옵니다.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와 가문의 단비 같은 행복이어서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와 가문의 단비 같은 행복이어서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경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새로운 생이 나타난다는 그런 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급작스럽게 그 시를 읽고 또 그 대본을 읽고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주제가 바로 그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망을 잡고 미움을 잡고 분노를 잡고 욕심을 잡고 아픔을 잡고 그리움을 잡고 그늘을 잡고 어둠을 잡고 원망을 잡고 미움을 잡고 분노를 잡고 욕심을 잡고 아픔을 잡고 그리움을 잡고 그늘을 잡고 어둠을 모발란 일상을 우러졌고 자러졌고 돌려졌고 기승없었고 순간순간에 속절없이 순간순간에 속절없이 내일도 없이 접어버린 꿈 시간도 접고 약속도 접고 접혀버린 것들이 풀이 다 죽어있는 난데없이 그 속에서 새싹 같은 시가 오샤시 올라와 새싹 같은 시가 오샤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남의 막내들로 시집을 와서 정말 꿈도 좋고 모든 걸 좋고 살았습니다. 거기도 그렇지요. 동동물이 이런 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물에 살라고 가끔씩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집을 가끔이나 냈습니다. 90년대 등단을 해서 두근 되는 건 많지 않지요. 시는 많지만 그도 뭐 시집에 눈치고 또 아하고 삼이라서 또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두근만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제목이 발작, 첫 시집이 발작이고 두 번째 시집이 이게 하마터면 이럴 뻔했네. 이 시집 제목도 좀 괴짜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적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너무 빨리 읽는다 싶었어요, 느낌에. 이 빨리 읽으면은 앞으로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지인데 그래서 단어법을 써가지고 시집 제목을 하마터면 이걸 뻔했네. 이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내서 참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살다 보니까 꿈이 다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 적는 게 미덕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성취를 하고 또 뭐 수상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시집 속에 이 시를 찾아서 오영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표현을 잘 하시는지 제가 그동안 한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오늘 좀 해소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출을 보답하고 정말 나가온 우리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걸려서 맞닿았지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동굴이 생성된 지 지정학적으로 4, 5억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지상에서 올라가는 것과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게 몇억 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10cm가 그게 천년이 걸린다니까 너무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또 남녀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본다든지, 즉 가족화된 이렇게 가족간의 사랑을 본다든지 생각을 할 때, 서로간에 바라보면서 친사랑, 내기사랑 생각을 하면서 맞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으로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가족간의 화합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아무튼 보고 생각하는 점이 참 많았는데, 제가 처음 가서 보고 느낀 것이라서 감동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수상님의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고향의 그 고수동굴을 접하시고 시가 참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취집을 한번 읽어왔습니다. 어제 바로 출간된 취집인데요. 좀 전에 안윤화 선생님께서 소개한 뭐 한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셨는데, 오늘 뭐 혹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끝나고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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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나무 산책자 이 3인치나 배달되는 수문을 보며 더 넓은 세상을 나는 꿈꾸었지.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섬겨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천자문, 명심보감은 거친 세파 살아가는 자양분이었지. 산신리 시골자, 비탈길 오르막, 볼꼬에 힘에 붙인 자전거 타고 넘나들던 아버지의 고객기, 철부지 깎아버리 아들, 대구로 유학 보내준 당신의 자식 사랑, 환한 달빛 같았지. 따스한 햇살 내려앉는 봄 오후, 아버지의 돋보기가 더 그리워진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5년 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리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공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양이셨습니다. 생신이 되면 빨간 넥타이를 꺼내입고 인사를 짓던 옷을 다 벗어놓으시고 와인잔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셨죠.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우리 형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낭송을 할 때 시 깊이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선생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감하면서 이 시에 나오는 시인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서 저의 아버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 대한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전호 시인의 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해주십시오. 네, 길게 하겠습니다. 저 낭송을 드리니까 가까이 문과 20일 며칠입니다. 낭송하는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에 광명호
그러면 나중에는 같이 했던 것일 수 있고, 저기 원희 선생님 저하고 옛날부터 저 오랜 그 시간이 있었고, 오늘 정말 사람 기쁨을 품다 5월인데 기쁨을 품게 하고 좀 기쁨도 품으면서 명품 신앙송에 갔습니다. 저도 뭐 신을 오래 한 적이 못해서 많은 다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짜임새 있고 자연스럽고 5월을 또 비추해서 사랑 뭐 이런 거 등등 보니까 정말 우리 원희 국장의 기운이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전업 신입도 아니고 뭐 시도 늦게 등장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시골에서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계시는 분들 60년대 70년대는 시골에 좀 보리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활동하는 거 우리 쪽에 아버지가 원래 모양이 없었는데 옛날에 재산들이 많이 없으니까 양자로 왔습니다. 우리 쪽에 양자 와서 참 어려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3년이 있어도 아버지의 3년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다만 여건이나 이게 안 맞아서 자식이 돼서 내지 사랑을 못하고 교육을 모신 것이지 아버지는 아버지 부모님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아버지가 천정하고 신고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중학교 시험생이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수준이었습니다. 시골 혼자 우리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대부분 유학 간 학생은 정말 힘듭니다. 그때 중학교 진학률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할 겁니다. 시골에 중학교 진학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 동기들은 20%도 못 갔습니다. 여학생 10% 미만 학생들. 그런데 아버지가 돋보기 같은 해안을 대부분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앞에 시험 시도로 왔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돋보기 향이 절절히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양분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공부하게 된 모해관을 했지만 사실 저는 세무사입니다. 세금쟁이입니다. 세무공부도 세무사로 45년을 세금쟁이 숫자로 살아온 사람이 지하고는 전혀 반대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신 박예순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시를 50대 후반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시를 조금 시기를 공부했지만 저와 접하기는 그때부터 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등단을 했던 이 시도 결국은 등단하면서 배우면서 두세 번째 등치입니다. 어머니 시를 쓰면서 아버님의 어떤 사랑을 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시를 친다 보니까 시는 보니까 내 자신의 길찾기다. 내가 살아온 과정, 우리가 문학이 가는 건 다양한 삶의 표현이고 심성을 합류하고 치유한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을 좀 하니까 제가 또 국세청에서 한 17년 정도 공부하다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인지 한 2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신청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니까 MBC 방송국에도 강좌가 있었고 소송 문화원의 강좌에 철학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배우면서 저는 사실 아까 이야기 국문학과 출신도 아니고 전업 출신도 아니고 시는 차별이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를 배우면서 제가 시집을 세금과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단풍세금이라고 2020년도 제가 발간을 했는데 소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성취는 절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신문도 많이 나오고 국세청에서도 국세청 문학회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 문학회도 있습니다. 문학회에서 제 아버지의 독특이 시를 자기들이 국세청 전시를 하고 표고를 하고 액자를 해서 사무실에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독특이를 액자를 우리 사무실은 고객인데 고객들이 보면 처음 받으신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만 해도 저는 예시로서도 성공했다. 라고 저는 믿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 아니겠나. 물론 뭐 여기 계시는 참 대태양 시민들은 대태양 시민들 실장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길고 사무실 난해해서 시민들도 시를 해석 못하는데 일반인들 시를 이해할까. 오히려 물론 이 트렌드는 안 맞지만 그런 것도 쉽게 쓰는 시가 안 맞겠나. 오히려 동시라든가 시조라든가 그래서 다시 동시나 시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생각이 듭니다. 시는 제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할 때 차별하는 거 아까
차비를 한다. 누가 차비를 한다고 했을 때라 그죠? 차비를 한다고 했을 때라 그죠? 대표가 차비를 하는 남성객처럼 우리 인생은 차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돌이켜 보면 아버지가 그때 그래도 그 대우를 위협을 누가 아버지가 포기하고 해야니 내가 평생 직장, 정년이 없는 직장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면서 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5월 기회에서 부모님 많이 생각하시고 또 조금씩 만드시고 또 조금씩 남성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시는요, 박덕태 시인의 내와 태어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외우면서 그 한 달을 미화나무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 시는 영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으로 깊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서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학원의 김종대 선생님, 네. 커피